만나면 좋은 친구 MBC. 다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많은 이들이 북적이는 이곳. 봄비를 머금은 나무가 가득한 현장에서 2024 희망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 우리 원주 댄싱 카니발 공연장이 지금 들썩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행사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있나요? 아, 네,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내 나무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나무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를 나눠주고 있는 행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럼 오늘 나무를 공짜로 다 나눠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살구나무, 매실나무 등 유실수 5종과 다육이 2종, 총 7종, 19,80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원주시와 북부지방산림청은 2009년부터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무를 나눠주는 희망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무를 나눠주면서 나무와 숲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나무 안녕하세요. 아니 무슨 나무 갖고 싶어요? 아, 다 알았어. 다 드릴게. 살구나무, 자두나무, 매실나무 등 인기가 높은 나무를 선착순으로 나누는데요. 오래 기다려 알차게 챙긴 만큼 이제 잘 심을 일만 남았겠죠? 이제 나무 가져가면 이제 나무 심으실 거잖아요. 네. 어디다 심으실 거예요? 밭에. 밭에? 네. 우리 어머니 밭에? 네. 오, 기가 막혀. 누가 직접 심으세요? 아니면 네, 누구 시켜야 돼? 아, 직접 심어요. 야, 나무 심는 방법 좀 알려줘요. 구댕이 파고, 네. 물 주고, 꼭꼭 밟아서 심어야지. 그치? 아, 그거구나. 네, 그치? 다 똑같지? 네. 구댕이 파고, 넣고, 네, 물 주고. 예. 네. 요거 나무 심어가지고 나중에 잘 열려가지고, 네, 네. 과일도 달리면, 네. 누구랑 논아 드실 거예요? 식구들이랑 이웃사람들이랑 네, 네. 괜히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네요.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을 날을 기약하며 나무를 받아가는 많은 분들. 나무뿐 아니라 반려식물로 키우기 딱 좋은 다육이도 인기를 끌었는데요. 시민분들이 나무를 이제 가져가셔서 네. 네, 이렇게 또 심으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심어가지고 어떻게 잘 가꾸고 어떤 바람이 있는지 가꾸셔서. 네, 저희가 나눠드린 나무가 유실수다 보니까 열심히 가꾸셔가지고 열매까지 보셔서 네,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사실 이거 가져가가지고 심을 예정인데 네. 이거 제일 빨리 자라는 게 뭡니까? 제일 빨리 자라는 거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그럼 뭐 심어보죠. 뭐. 네. 네. 심어보시고. 아니 혹시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도 가져가셔서 나무를 심으실 계획이세요? 아, 저도 어쨌든 받으려면 줄을 서야 되기 때문에 리포터님도 줄을 서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거 그냥 가져가면 안 돼요? 아, 다들 줄 서서 받아가셔가지고 줄 서서 받아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네. 철두철미하시군요. 네. 나무의 소중함을 알게 된 오늘, 저도 나무를 안 심어볼 수 없겠죠? 봄내음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원주 나무시장에 방문했는데요. 자, 지금 또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일단 향이 너무 좋습니다. 어떤 장소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장소는 저희 원주시 산림조합의 그린타운이라고 해서 그린타운? 네, 뭐 가드닝샵부터 나무시장 그리고 온실하우스까지 추가로 카페까지 산림 임업에 관련된 것이나 아니면 뭐 조경에 관련된 것은 한 군데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원주시 산림조합에서 조성한 단지입니다. 꽃 종류가 진짜 어마어마하고 아까 보니까 밖에는 또 나무도 판매하고 계신 것 같던데 몇 종 정도 판매하고 계신가요? 한 400여 종 정도 되고요. 그루로 따지면 한 3만여 그루 정도 됩니다. 네. 어떤 나무가 좀 인기리에 좀 팔리고 있습니까? 보통 이제 과일을 따서 먹을 수 있는 뭐 사과, 복숭아, 네네. 아니면 블루베리 이런 종류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요새 네. 사과가 금값? 말 그대로 금값이기 때문에 원주 나무시장은 2015년 개장 이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나무와 꽃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유실수 같은 나무뿐 아니라 다양한 관엽식물과 화훼까지 만날 수 있죠. 쇼핑을 뭐 잔뜩 하신 것 같은데 이거 뭐 사신 거예요? 광대추나무, 비타민나무, 포도나무. 많이도 사셨네. 많이 샀죠. 사과나무. 아버지 과수원 차리시려고? 아니요. 그거 취미로 심어보려고. 취미로 심어보려고? 네. 아니 그러면 취미로 심어보려고 하셨으면 네. 그전에도 혹시 나무를 심어서 키워본 적은 있으세요? 아니면 있죠. 복숭아 나무도 있고요. 오, 그럼 복숭아 나무는 한번 심어서 이렇게 과일 드실 때까지 얼마나 키워야 돼요? 한 3, 4년 키워야 돼요. 왜 나무 심기를 취미로 삼으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보는 게 좋죠 뭐. 아, 이게 구경하는 게? 네. 네. 네, 구경하는 것도 좋고 먹는 것도 먹는 좋고 먹는 것도 좋고 보기도 좋고 쓰임도 많은 나무, 저도 한번 심어보기로 했습니다.
나무 요렇게 심으면 나만큼 심을 수 있다. 빠밤. 자, 먼저 오늘은 어떤 나무를 저희가 한번 심어볼까요? 앵두. 앵두. 뭐 이제 이대로 그냥 심으면 바로 되나요? 네. 심어주시는데. 네. 땅을 여기 테이프 밑에만큼 파주셔야 돼요. 여기 한 뼘 정도. 요만큼만 묻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이게 접목한 부위인데. 네. 이 접목한 부위는 묻히면 안 돼서. 네. 물론 만약에 이게 접목한 나무가 아니 묘목이 아니라 뭐 그냥 원래 한 나무다. 그러면 뭐 조금 더 깊이 묻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네, 그러면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선 뿌리 깊이를 감안해서 구멍을 파주고 흙과 뿌리가 잘 붙을 수 있게끔 다듬어서 심어주면 되는데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게 접목된 부위가 다 덮이지 않도록 살살살살. 나무를 심을 때 요런 데다 심으면 좀 더 잘 자란다. 그 당연히 해가 잘 드는 데가 잘 자라겠죠? 나무는 이제 수분 관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또 배수가 잘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뭔가 이렇게 발로 밟아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아니. 비가 와서 젖어 있기 때문에. 네. 살짝 묘목을 이렇게 들어주면서 밟아주는 것 좋죠. 비가 오지 않고. 네. 땅이 말라 건조할 경우에는. 네. 물을 주어서 이제 뿌리하고 흙이 다 붙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고. 흙 속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곰팡이가 생겨서 뿌리가 썩어요.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접목부 비닐테이프까지 마무리로 제거해주면 끝. 나무 심기 그리 어렵지 않죠? 정성과 기다림의 미학으로 나날이 풍성해지길 기대해봅니다. 정말 이 유실수 이게 나중에 자라면 이거 과일이 나면. 네. 제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아무나. 네. 주시면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제가 이름표라도 하나 누가 누굴 가져가면 안 되니까 이름표라도 하나 붙일 수 있게 뭐 그런 거 있나요?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아, 그런 거. 아, 지금 제가 이거 돈 주고 안 샀다고 지금. 아, 예.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부터 원주 나무 시장에서 나무 심기까지 이 나무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한 하루였는데요. 여러분도 생명의 봄을 맞이해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보면 어떨까요? 나무를 심는 것이 우리의 어떤 희망을 심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무란 희망이다. 네. 나무란 희망이다. 나무란 사랑이다. 아. 올 봄 희망의 나무가 단단한 뿌리를 내리길 바랍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게. 왜냐? 사과가 금값이니까. 아이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만큼 나무 심는 게 우리 살면서 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앵두 열리면 제가 나눠드릴게요. 일단은 앵두가 없으니까 앵두 같은 제 입술로 대신. 오늘은 묘목의 고장 충북 옥천으로 가볼까요? 오, 너무 좋다. 저기 계시나 저기.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아주 특별한 농부랍니다. 오늘은 더 특별한 농부님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걸 재배하세요? 예, 재배라기보다 어린이들 예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예절 교육이라니 이곳이 어떤 곳인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수진 리포터가 한복 입고 체험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기는 쇠심호라고 합니다. 차를 하기 전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 아래 위 하고서 이렇게 수건에다가 두 번 눌러서. 아, 손 씻는 일은 곧 마음을 씻는 일. 올바른 손 씻기가 바른 예절의 첫 걸음이라고 하네요. 정갈하게 손을 씻은 후 본격적인 다도 수업에 들어갑니다. 지금 다도 시작을 해보는데 이것을 배울 때에는 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찢기 손을 만드세요. 이렇게 다 붙여보세요. 자, 이러고 이 손을 벌리면 복이 다 도망을 가요. 내 복이 차 끝날 때까지 이 모습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동작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다도 체험은 바른 마음과 올바른 자세를 갖게 한답니다. 여기에는 아빠 잔, 엄마 잔, 내 잔. 그리고 이거는 차를 우리는 다관. 차 뚜껑을
바치는 계자대. 자, 차를 우리는데 물을, 뜨쓴 물을 다관에 붓기 위해서 이것을 수구라고 하고, 탕관, 차 끓이는 주전자, 또 찻잔을 받쳐주는데 차탁. 차탁. 요거는 다건. 다건. 말하자면은 우리로 말하면 행주라고 생각해도 이것을 다건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너무나 아이들이 산만하고 너무 아이들이 중심이 안 잡혀서 무엇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고칠 수 있을까 생각 끝에 차를 하게 돼서 그 차로 인해서 아이들이 마음도 가다듬고 아이들이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혜숙 농부는요, 원래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조상님 산소를 이장할 곳을 찾다가 이곳 옥천에 귀농하게 됐고요. 유치원 운영할 때 했던 다도 체험을 이곳 농장에서 진행하게 된 거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설명을 다 듣고 있어요? 네, 다 듣습니다. 이거예요. 이 찻잔 하나 가지고 40분 수업이야. 찻잔을 집을 때는 엄지손가락과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 올바른 자세로 잡습니다. 차를 우릴 때도 최대한 바른 마음과 자세, 그리고 차를 대접할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한다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이것이 오는 과정도 이렇게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요 손 따라 선 따라서 그 선으로 이렇게 와야 돼. 혼미한데요? 예. 이렇게 해서 제사하는 이제 차를 여기다 넣어야 이 물을 넣을 거 아니야. 그 후로도 한참 동안 다도 체험이 이어졌는데요.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을 갖고 좋은 차를 우려내는 일이 참 쉽지 않네요. 설거지까지 다 해야 차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차 마셔봐도 될까요? 네, 찻 맛이 어떤가 한번 드셔보세요. 좋지, 날개 피고. 아주 제일 이 짝이 너무 구부러서 팔 약간 이렇게 아니 이렇게 반듯이 올려서 이렇게 먹으면은 모습이 아주 예뻐. 차 마시기 싫어요. 아기들도 이렇게 마셔요? 예. 모습이 너무 이쁘네. 이렇게 마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귀로는 물 따르는 소리를 듣고 눈으로는 차의 색을 보며 코로는 차의 향기를 마시고 입으로는 차의 맛을 봅니다. 그리고 손으로는 흙으로 만든 다기의 따뜻한 온기를 느낍니다. 이곳에서는 다도뿐 아니라 다식도 체험할 수 있는데요. 다식은 곡식을 넣고 만드는 간식을 말합니다. 꿀과 콩가루만 넣어서 만드는데요. 정성껏 반죽한 후 예쁜 틀의 모양을 새깁니다. 완성된 다식 예쁜 그릇에 담아 놓으니 와, 어떻습니까? 멋지죠? 맛있는데요? 콩가루니까. 생각보다 더 맛있다. 만드는 거하고 틀려.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맑은 공기에 사로잡혀 이 마을의 자리를 잡고 농장을 시작한 시기가 2005년. 전통 다도 체험과 다식 체험으로 예절 교육을 하면서 이곳 농장을 꾸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답니다. 힘들었죠. 중간 인생을 다 여기다 넣었어요. 19년 됐습니다. 이렇게 돌탑도 쌓고 풀을 메고 그곳에다가 딸기도 심고 초코베리도 심고 맛을 보여주고 그런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힘들다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곳에 오면 전통 다도를 통해 올바른 예절을 알려주고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차 만들기, 꽃차 주머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엄청 부지런하세요.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종류의 채소를 심으셨어요? 네. 아이들한테 소스 만들어서 샐러드 수업도 하고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서 먹는 그런 성취감도 있고 그래요. 이거 작년에 금화교 딴 거예요. 금화교가 이게? 뭐예요? 이게 콜라겐이 말. 이게 이것이 이 안에 씨가 들었어요. 이거 처음 봤어요. 예, 이것이 꽃이야.
작년에 꽃피고. 씨가 있나 없나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어머머머머. 이게 씨예요. 이게 씨예요? 씨앗. 씨앗. 여기 씨앗. 이게 떨어지면은 여기 이제 금화기고 꽃이 피는 거예요. 이게. 꽃잎. 꽃잎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요. 아. 이처럼 농부는 직접 가꾼 다양한 꽃들로 향긋한 꽃차도 만드는데요. 이 좋은 공기, 좋은 환경에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이렇게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일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농부는 열심히 농장을 가꾸는 한편 내일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아 그런데 에? 아 갑자기 분위기 군뱅이요. 대표님. 예. 근데 이곳에 왜 군뱅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식량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단백질을 보유하고 있는 군뱅이를 우리가 키워가지고 단백질 보충하려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은 막 징그럽게 생각을 하는데 괜찮아요. 또 유치원 애들은 이걸 아주 그냥 엄청 좋아해요, 만지는 거. 군뱅이 재배를 통해 체험도 진행하고 가공식품까지 생산하고 있답니다. 미래 세대들이 기본 생활이 기초가 돼서 모든 것이 생활에 접촉이 돼서 슬기로운 생활을 하기를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북 옥천에서 다도를 통해 예절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신나는 농부님을 만나봤습니다. 기본 예절로 슬기롭게 살자! 다도! 전통 다도를 통해 올바른 예절을 알려주고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또한 다양한 농촌 체험을 통해 우리 농촌, 우리의 전통 문화와 친해지게 합니다. 예절 바르게, 품성 좋게, 그래서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신나는 농부를 응원합니다. 네, 이맘쯤이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이곳은 봉계동의 사삼 평화공원입니다. 작년에는 봉계동의 사삼 유적지 이곳저곳을 살펴보았는데요. 봉계리 사람들의 은신처가 되어주었던 고랭이 술개와 동해천 사삼 희생자 위령비, 숨어있는 동굴 석구학계까지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삼양동의 사삼 유적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삼 유적 오늘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가보겠습니다. 삼양동 사삼 유적지를 확인하러 제일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삼양초등학교였습니다. 야, 삼양동, 삼양해수욕장도 유명하고. 야, 자, 선생님. 네. 이게 제가 오늘은 삼양동의 사삼 유적지를 찾아보러 왔는데요. 이곳은 그냥 도심지에, 그리고 여기는 우리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인데, 초등학교인데요. 여기가 사삼 유적지인가요? 사삼 시기 때 모두 불이 탔다가 다시 재건이 된 학교인데요. 아, 초등학교가 다시 재건이 됐어요. 네네. 네. 당시 이제 여기 뒤쪽에 지서가 있다 보니까 무장대랑 토벌대랑 자주 교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아, 네. 서로 공방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무장대가 여기 습격을 와서 뭐 지서나 이런 데 다 이렇게 습격을 하다가 학교 건물을 모두 불태우고 또 여기에 또 학교를 지키기 위해 계셨던 뭐 교장쌤이나 교사분들이나 주민분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또 희생이 됐을 수도 있었겠어요. 맞습니다. 여기 애국학도단이라고 해서 당시 이제 청소년 청년들이 조직되어 있었는데 그 지사 습격을 돕기 위해서 이제 막으려고 왔다가 무장대에 희생된 겁니다. 와, 이게 상상만 해도 이게 또 좀 찌릿찌릿해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다시 또 재건이 됐어요. 네, 사삼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때쯤에 다시 이제 마을 분들이 좀 모이셔서 돈을 좀 많이 모으셔갖고. 돈을 직접 모아서. 네. 이 뒤에 있는 이 비석들이 그 관련된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내용들이 있는 비석이군요. 네. 이렇게 비석을 세워 추념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한쪽에 치우쳐서 기록이 되기도 하고 또 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제대로 표지판 같은 게 안 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삼과 관련된 비석은 총 5기. 그러나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표현들이 담겨 있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 당시에 여 학교 운동장에는 많은 마을 주민들이 잡혀와 있어서 군인들에게 이제 학살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기술이 안 되어 있고 조금
무장대에게 희생만 강조하는 쪽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거를 좀 조사해보고자 그런 노력으로 이제 조사한 거죠. 계속해서 삼양동의 사삼 유적을 찾아가 보기로 했는데요. 오늘의 또 관전 포인트, 우리 또 여러분들께서 사삼에 관련돼서 공부해야 될 그 관전 포인트, 오늘은 어떤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까? 여기는 주로 그 해안가 마을이기 때문에 네네네. 해안가 마을은 군인들한테 지서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 지서와 같이 역할을 했던 민부단의 역할도 좀 있어서 그러니까 무장대에서는 그런 그 군에 많이 협조하는 데가 마을이 타켓이 돼가지고 그 산에서 피해 산 사람에 대한 피해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 그 본교 지역하고 조금 양상이 다른 그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마을 주민들은 그런 거를 기억하는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여기 삼양 초등학교가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또 그 지서 주임 중에는 그 서북청년단들이 와서 이렇게 악랄하게 지금 주민들을 그 괴롭힌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그 지서가 삼양지서인데 그거에 대한 관련된 얘기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양지서. 다음 사삼 유적지는 또 어디일까요? 삼양초등학교에서 나와 익숙한 사거리 앞에 멈춰섰는데요. 다들 아시겠죠? 여기... 아니, 국장님! 네. 야, 여기는... 여기 제가 너무... 매일 다니던... 맞아요, 익숙한 곳이죠. 삼양거문모래 네. 해수욕장 거기 입구인데...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 무슨 유적지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옛날 삼양 지서가 있었던 터입니다. 옛터. 지서 옛터? 네. 아 근데 옆에 파출소가 있는데 난 저기가 거긴 줄 알았어요. 여기 있다가 네. 네 저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 네. 그냥 진짜 여러분 그냥 도로변입니다. 그냥 해수욕장 가는 입구. 여기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 네. 여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 사거리가 다 사삼 유적지인데요. 길 하나 건너가시면 이제 저 삼양 지서 이제 파출소 지구대라고 지금 불리는 네네. 곳 안쪽에 사삼 당시에 이제 돌아가신 경찰 순경분들 순직비가 이렇게 한 8기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거기서 길 하나만 더 건너가면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삼양 지서 앞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저곳이 이제 삼양 이 동네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희생된 학살터입니다. 아, 네. 이 사거리 전체가 다 삼양동의 사삼 유적지네요. 네. 아. 저희가 이제 이거를 기억을 해야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으로 사실 유적지도 발굴을 하고 찾아다니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안내판이라도 좋아야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면서 아 여기가 그런 역사가 있었던 곳이지라고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나 노력들이 필요해요. 근데 맞습니다. 삼양동은 뭐 봉계동도 그랬지만 많이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내판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비워하고 다음으로 찾은 곳은 원당봉에 위치한 불탑사와 원당 사이입니다. 두 절 다 이제 사삼 때 이제 소계령이라고 해서 해안에서 5km 이내는 사람들이 못 다니게 하는 금종령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도 폐쇄가 되고 이제 여기 절에 있는 탱화나 뭐 이제 부처님 상 같은 거를 다 이전을 해서 이제 해안 마을로 잠깐 이사를 갔었어요. 네네. 이제 사삼 기간이 좀 길어졌잖아요. 네네. 그러고 이제 스님들이 다시 이제 탱화나 뭐 이렇게 절 부품 가지고 돌아왔더니 이제 절이 다 폐허가 돼 있었던 거죠. 다 부서지고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사삼의 영향으로 어쨌든 절이 폐허가 된 두 곳의 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뒤편에 보면 사삼 때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여기는 안내판이 잘 돼 있네요. 맞습니다. 이 안내판이 세워져 있고 저희가 삼양동 조사하는 동안에는 유일하게 이렇게 안내판 세워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백꽃이 그려진 안내판만 봐도 이곳이 사삼 유적지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토벌대들이 여기에 혹시 무장대들이 숨었을 걸로 염려가 돼서 천장을 다 죽창으로 이렇게 찔러보거나 이렇게 해서 훼손이 기본적으로 많이 됐었어요. 특히 이제 여기 절 중에 한 곳 아마 스님들이 머물던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그 몇몇 도피자 가족분들이 숨어 지내다가 이 절에 이제 아무도 여기 다 폐허가 돼서 없으니까 절 천장에 숨어 지내다가 이제 절 근처에 이제 대변을 토벌대가 발견하면서 발각이 되셨어요. 숨어 있던 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여기 삼양이 1, 2, 3동이 있는데 그 마을을 모두 이제 토벌대들이 끌고 다니면서 매질을 하면서 봐봐라 니네 도망가면 이렇게 된다. 그런 식으로 모욕적인 또 이렇게 그
피해를 줬던 이제 그런 사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4.3 사건의 피해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절들이 위치하는 위치가 해안가보다는 산 쪽에 있었기 때문에 산에는 해안선 5km 이상은 그때 다 전부 다 이렇게 불태워지고 이렇게 초토화됐잖아요. 그때 절들이 이제 피해가 많았었고 16명이 희생된 걸로 이제 불교계에서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바다에서도 학살되기도 했고 또 총살되신 그런 바다에 학살된 한 두 분 정도 계시기도 하고 36개 넘는 절들이 전소가 되거나 아니면 사찰이 피해를 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불탑사도 대웅전하고 스님들이 묵었던 요사체가 이제 소실된 걸로 이렇게 기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교계 피해가 사삼 때 되게 많았다고 볼 수 있으면 되겠는데 또 안타까운 건 스님들이 그 직계 가족이 없잖아요. 그러다 그러네요. 보니까 이제 그 누가 이렇게 좀 그분들의 뭐랄까 기억을 이렇게 맞아요. 전세 역사를 되새기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계에서 그 관음사를 비롯해 그런 데에서 조사하고 불교계 나름대로의 사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좀 관심께 좀 받아달라는 목소리들이 좀 불교계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봉계동에 이어 삼양동까지 이제야 두 번째 보고서가 완성되었는데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벌써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지난 봉계의 다크투어 때는 없었던 사삼 유적지 안내판이 15군데나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시멘트로 덮어놔서 굴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석고학계는 그냥 방치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1년 사이 관리도 깨끗하게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내판이 설치되어 사람들에게 유적지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무장대의 습격도 잦았고 이에 따른 희생도 많았던 삼양동. 그날의 아픈 기억이 이대로 잊히지 않길 바라봅니다. 올해는 그 삼도동 쪽에 그 조사를 한번 할 계획이고요. 제주시 삼도동. 예, 그 원도심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는 진짜로 그 사삼의 할 얘기들이 많아요. 밀집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원도심 투어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일상 속에서 우리도 모른 채 지나가는 사삼 흔적들. 76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제주 사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록하며 제주의 진정한 봄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춘천시 북산면의 작은 학교 주곡초등학교 3, 4학년 교실인데요.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수업 후에는 더 재미있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어를 하고 지금은 환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끝나면 인형극을 할 거예요. 수요일에는 인형극 연습을 해요. 대본을 외우거나 아니면 직접 인형극을 하면서 연습을 해요. 전교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형극 기대가 되는데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인형극 연습을 하는 아이들. 연습도 실제 공연처럼 음향 장비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몇 번이세요? 저 7번. 7번 친구. 안녕하세요. 로마입니다. 로마입니다. 저는 바깥 세상이 정말 궁금해요. 산골짜 개구리는 지난 2년 연속 춘천 인형극제에 참가했습니다. 아마추어 인형극 경연, 퍼레이드 경연에서 수상하며 그 실력을 당당히 선보였는데요. 그림 자극을 거리로 옮긴 창의력이 돋보인 작품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21년 겨울부터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몇몇 아이들만 하는 활동도 아니고 몇몇 선생님들만 하는 활동도 아니고요. 다 같이 함께 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인형극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2022학년도에 저희 아마추어 경연대회 처음 나갔을 때 단체 사진 찍은 거고요. 작년이에요. 2023학년도에 두 번째 작품으로 저희가 무대에 섰고
인형극 활동이 이제 혼자 하는 활동이 아니잖아요. 같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서로 배려하거나 양보해야 되는 때도 많은데 같이 머리를 맞대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걸 보면 아, 인성교육이 저절로 되는구나 좀 이렇게 뭉클하고 감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산골짜기 개구리가 선보이는 공연은 일반 연극이 아닌 그림자 인형극. 무대가 쑥스러운 아이들도 부담 없이 참여하면서 성장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올해도 매주 인형극 연습에 나서는 추곡초 학생들. 오늘 이제 첫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좁지, 그지? 자, 이쪽이 누구야? 이쪽이 노마가 오고. 꼭두리하고 매절이 일로 들어오면 잠깐만. 연습을 진두지휘하는 분은 바로 김성회 교장 선생님. 3년 전 교장으로 부임해오며 교내 인형극 동아리를 만들었는데요. 무대 설치도 직접 하고 교장실은 온통 인형 만드는 소품으로 가득해진 지 오래입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특성화 교육을 하고 계신데요. 작은 학교만의 강점을 고민하던 김성회 교장 선생님. 우리 춘천 인형극제라든가 여기 뭐 연극제, 마임축제, 축제들이 예술 축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작은 학교 아이들하고 이 문화예술 교육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켜야겠다. 그리고 작은 학교 아이들이 좀 위축되고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변화시켜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제 대학 때도 이런 동아리 활동을 했고 그래서 내 경험을 살려서 우리 좀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오전에 수업 받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우리가 공연 보여주고 그래서 전혀 뭐 우리 작은 학교 아이들이 티 안 나고 오히려 더 즐겁고 아주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로 벌써 3년째 무대를 준비하는 산골짜기 개구리. 수작업으로 직접 만든 인형들은 캐릭터에 맞게 개성이 넘치는데요. 와, 상어가 정말 무섭게 생겼네요. 대본은 아이들이 직접 창작한 바다로 간 노마.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은 정식 시설이 없어 연습을 할 때마다 매번 간이 무대를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연습하고 상설적으로 설치해놓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좀 지원해 주셔서 좀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연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소규모 공연장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오늘 연습을 위해 학교 현관이 관객석, 복도가 무대로 변신했습니다. 유치원부와 1학년 동생 앞에서의 공연을 펼쳤는데요. 산골짜기 개구리의 무대, 어떤 공연인지 한번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소양암 댐은 알고 계시나요? 여보, 노마 때문에 정말 걱정이에요. 네 번에 주어요. 산의 아이는 무엇인도 있어야 해요. 하지만 아빠, 저는 바깥 세상이 정말 궁금해요. 가끔 무리에 떠서 억지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다고요. 바다로 가고 싶은 꿈을 꾸는 노마. 우연히 바다에서 온 연어를 만나게 되는데요. 안녕, 난 바다에서 온 연어 아저씨야. 나는 이곳에 오기 전에 3일간 숨쉴 수 있는 등초약을 먹고 왔지. 바다로 간 노마는 상어와 고래와 만나기도 하고 플라스틱 빨대로 고통받는 거북이를 만나 구해주기도 하는데요. 하나, 둘, 셋, 용차! 와, 고마워! 위험에 빠진 바다 식구들을 도와준 착한 아이가 있어서 보고드립니다. 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놀아! 네, 알겠습니다. 연기를 정말 잘하네요.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요한님, 위험에 빠진 바다 식구들을 도와준 착한 아이가 있어서 보고드리옵니다. 뭘 도와줬다는 겐가?
그 목소리는 연어는 좀 잘했고 쉬웠어요. 그리고 또 물치는 물치도 연어랑 비슷하게 쉬웠는데 아버지 목소리가 아직 어려서 잘 못했어요. 저는 쉬웠어요. 아니 저거 키가 작아가지고 형들은 막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저 그냥 이렇게 피니까 그 힘들진 않아요. 한 3년 교장 선생님께서 프로래요 저희. 벌레도 회장과 거야. 부회장은 5학년 마지들. 네? 닭선벌레는 위험한 거야. 상꼬짝 개구리라는 동아리 같은 게 생기면서 아마추어 인형극 경연대회 나갔고 그런 다음에 연극반 없는 데에서 그 교주학습하면서 인형극 공연했었고 그런 다음에 우리 같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같이 활동하면서 그 저희 학교 축제 때 보여드린 거. 먼저 인형극을 만들고 먼저 그 대본 연습하고 배역 정하고 그 인형 만들고 또 필요한 소품 사고 만들고 그런 다음에 연습하고 그런 다음에 경험 나는 방식. 상을 받으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 우리 학교가 시골에서 이렇게 작은 걸로 시작해서 점점 크게 넓혀가는 거가 우리 학교가 자랑스러워요. 아이들에게 자부심이 되는 인형극반 활동. 올해 바다로 간 노마 2편을 준비하며 한 명의 귀한 신입생도 함께 대본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고민이 좀 있어요. 1학년이 됐는데 아직 그들 잘 몰라서 그것만 아니면 아주 더 즐겁게 잘 지낼 것 같아요. 그런데 채아는 공부 잘할 수 있죠? 새롭게 등장한 펭귄, 펭귄의 활약이 궁금하다면 다음 공연에 꼭 가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감동하게 만들어 봅시다. 알겠어요? 네. 자, 산골짝 개구리! 인형극과 사랑에 빠진 추곡 초등학교. 엄마야, 낯선벌레 위험한 거야. 작은 무대 위에서 큰 꿈을 펼치며 하루하루 자라고 있는데요. 산골짝 개구리의 멋진 도약을 기대합니다. 아, 저것도 같이? 다 불려버리고 하니까 여기 하나에 올리고 저기 종이컵 한 두 줄 정도 갖다가 일어나자라 저 친구. 아, 거기도 같이? 저 저건 대로 나도 일주일째 때 맘먹는 정신없는 구시라고는 난생 처음.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게 막막하기만 한데 존경. 그 두 단어면 끝인 것 같아요. 어머니들 진짜 존경해요, 저는. 새내기 해녀의 좌충우돌 해녀굿 입문기. 지금 만나보시죠. 바닷바람이 유난히 거친데요. 바람의 신 영등 할망이 오신 탓일까요? 이른 아침 어촌계에선 해녀굿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맘쯤 제주 전역에서 해녀굿이 열리는데요. 상다리가 부러질 지경입니다. 새해 들어서 해녀들이 1년 동안 그 물에서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영등제라고 영등굿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해녀들이 잡을 수 있는 것들 소라 같은 거, 문어 같은 거, 전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상에 올리고 그렇게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어촌계의 막내 지은 씨, 서둘러 왔는데요. 해녀굿은 난생 처음인지라 그저 삼촌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저요? 막내로서 심부름을 하고 있죠. 해녀굿은 어촌계 큰 행사이다 보니 마을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요. 음식 대접하느라 정신없이 바쁩니다. 어머님들이 뭘 원하시는지, 뭘 제가 해야 되는지 좀 집중은 해야 돼요. 경상도 아가씨인 지은 씨. 그저 재주가 좋아 무작정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해녀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덜컥 해녀가 됐습니다. 어촌계 등록까지 마치고 나니 이젠 공식 어촌계 막내가 됐습니다. 해녀 활동은 정확하게 한 시점은 작년 9월에 성산포에서 물질을 시작하게 됐어요. 바닷속을 자유로이 유영하고 자맥질하며 해산물을 맨몸으로 잡아 올리는 것도 참 매력적입니다. 이제 그 바다에서 보낸 몇 개월, 어촌계엔 지은 씨 자리가 또렷합니다. 여기는 제 자리고요. 보시다시피 어머님들도 다 자기 구역이 있어요. 어머님들이 저를 쓰시라고, 저한테 쓰라고 만들어주신 제 자리예요. 여기는 제 태왁. 태왁 중에 제일 작죠? 저는 막내니까요. 여기 보시면 제 이름도 쓰여 있고요. 막연하게 해녀가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었고요.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계속 접하게 되더라고요. 자주 보이는 환경이기도 하고 내가 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컸어요. 나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그 해녀만의 특유의 강인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저랑 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해녀의 강인함에서 뭔가 진한 동질감을 느낀 모양이군요. 때론 고단하고 쉽지만은 않은 바다의 삶. 걱정하는 해녀 삼촌들의 염려를 뒤로하고 지은 씨는 이 바다에서 제대로 된 해녀의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어머님들이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이고 아가씨야 이거 해서 뭐하나 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렇게 대답해요. 저 아니면 누가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숙명 같아요. 내가 해야겠다.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드디어 해녀굿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음력 1월에서 3월 사이 제주 해안가 마을에선 해녀굿이 열립니다. 거친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을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한 해의 풍요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많이 힘듭니다. 예. 해녀분들, 저가 그 바라는 거는 뭐 돈을 많이 벌고 저기 또 벌고 떠나가지고 무사하겠지. 뭐 나쁜 일 없이 잘 지났으면 그 좋은 거 그거 바라는 것뿐입니다. 저는. 굿이 끝나고 식사하는 자리. 삼촌들은 요리 솜씨도 뛰어나시죠. 뭘 슬쩍 묻혀놓기만 해도 이렇게 맛있어 보이네요. 해녀 삼촌들이 막내 지은 씨를 챙기는데요. 어? 해녀 회장님이 아직 서 계시네요. 알았어요. 근데 아까 눈치 없이 앉아버렸어요. 보는 아니고요. 오전에는 물질 한 4시간 정도 갔다 오고 이래서 저녁에 어렵지만 배달도 하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너무 활동적이고 밝고 인사성도 좋고 너무 예쁜 신입 새내기입니다. 모든 게 낯선 것 투성이인 해녀 막내 생활. 하지만 하나씩 알아가고 배워볼 생각입니다. 어머님들이 느끼는 거랑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저 또한 1년을 잘 지내고자 비는 거니까 물건도 많이 잡혔으면 좋겠고 그냥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건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무거운 상태로 왔거든요. 안전하게, 무탈하게, 무사 안녕을 위해서 모두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정성 들여 치른 해녀굿. 긴장이 풀리니 모두가 덩실덩실 춤추며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해녀 공동체는 더 끈끈해지는 거겠죠? 이 삼촌들과 오래오래 물질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조금만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할 때 어머님들 안전,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을 빌게 되는 것 같아요. 운명처럼 다가온 해녀의 삶. 지은 씨는 이 바다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제 시대에 끝나지 않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많은 후배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생명력 넘치는 푸른 바다에서 순빗소리 가득하길 새내기 해녀 지은 씨의 삶을 응원합니다.